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훌륭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과 내가 윗사람의 상사, 상관이 된다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 칼럼에 지도자와 상관이라는 칼럼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영국의 런던에서 세계적인 대형 백화점을 경영하는 고든 셀프리지라고 하는 분이 쓴 말인데, 상관과 지도자의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를 아주 잘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만 훌륭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상관은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선한 뜻과 선행의 길로 인도합니다. 상관은 위협적인 경우가 많으나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상관은 나는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훌륭한 지도자는 우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상관은 잘못된 것을 책망하나 훌륭한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 교정해 줍니다. 상관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기만 알고 있으나 훌륭한 지도자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함께 나눕니다. 상관은 가라 명령하지만 지도자는 갑시다라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이 말씀 칼럼을 하면서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과 보스라고 하는 것 차이가 뭘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참 착해요.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해요. 그런데 사람을 이끌지를 못해요. 리더라는 말은 끌고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리더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을 이끌고 갈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팔로우십은 뭐냐면 따르는 힘이에요. 따르는 힘. 사실은 여호수아가 훌륭했던 것보다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잘 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놔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돕고 잘 따르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걸 보면 저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가장 훌륭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갈렙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리더가 되다가도 조금 지나가면 자기가 높아지려고는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남을 이렇게 훈계하고 명령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리더는 모든 게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들은 원래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서 말을 하게 되면 명령을 해도 따라와요.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따라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는 교인들을 이끌지를 못해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종이 되어 섬겨야 존경하고 따라와요. 그만큼 땀 흘리고 희생하는 자가 그런 자가 바로 평신도 리더예요. 근데 목사들도 섬김과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보면 다 모든 성도들의 낮은 자리부터 다 섬김의 일을 하죠. 하나같이 다 나누고 그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한 가족됨을 이루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 가족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보수가 되려고 하고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명령. 자꾸 명령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말을 따르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훌륭한 지도자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훈계도 그분이 지나온 날을 자기가 회고도 하고 다짐도 했어요. 훈계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 새롭게 자기 자신을 회고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있는 말씀에 오늘 이 내용은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에베소 지도자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줬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범사에 삼가하라. 다시 말하면 금하라, 이런 얘기. 금하라. 뭘 위해서 금하느냐?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둘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금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말과 행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금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내 멋에 산다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가정을 가진 가장이 됐다. 그러면 가정을 가진 가장이 됐다고 하면 가장으로서 자기가 아버지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 결혼하기 전과 같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외박도 할 수 있어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을 가지고 나면은 책임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금해야 돼요. 밤 늦게 가서 어디서 잠자고 들어와도 안 되죠. 그러면 자꾸 남자가 밖에서 자꾸 외박하고 들어오면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어느 여자가 싫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외박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요. 친구네 누가 뭐 장례가 나서, 뭐 회사의 상사가 장례가 나서, 계속 거짓말하다가 3개월 되니까 죽은 사람이 또 죽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정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된단 말이야. 금해야 된단 말이죠. 옛날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언어나 행동이 다 달라지는 거죠. 부모님들이야 다 받아주지요. 뭐 잠자고 들어오든지 뭐든 들어오지만 가정을 가지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제할 게 많아요. 내가 평신도 지도자가 됐다, 내가 어느 분야의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은 지도자는 지도자의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엄격하거나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절제가 잘못됐을 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뭐냐?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가할 걸 삼가하라는 거죠. 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삼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22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은 크게 보여요. 나 자신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환경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을 처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생활의 환경의 배경이라면 나는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남으라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절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냐?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훌륭한 지도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온 양떼를 삼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이러다가 이것이 저 교인에게 상처가 되고 저 교인의 마음에 걸끄러운 것이 된다면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만둬야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 섬기는 대로 제단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이렇게 고사 지날 때면 돼지 머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몸 전체가 들어간다고요. 꽤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서 그거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시장에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우상 앞에 올라갔던 고기는 부정된 고기다. 그래서 그걸 안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우상에 올라갔던 고기인지 안 올라갔던 고기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기 먹는다고 잘못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잘못도 아니다. 고기를 거리낌이 없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거리낌이 돼서 신앙의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안 먹기도 한 거다.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거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 저거 우상 앞에 올라갔던 고기인데 저걸 왜 목사가 먹어? 왜 사도가 먹어?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안 먹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른 양떼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얘기겠죠.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목사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 하나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웃집에서 떡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떡인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아니 위에서 고사떡이래요. 고사떡. 고사떡인데 이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먹는데 좀 찜찜하고 거리낌이 되냐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냐 물어봤더니 찜찜하고 거리낌이 된대. 그러면 먹지 마. 그 뭐 신앙이 마이너스 된 걸 뭘 먹어. 날 갖고 와. 나한테 갖고 와. 네. 나는 뭐 거리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거 먹을 테니까 갖고 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먹을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거리낌이 되는 거는 사실 내 자신의 마이너스가 되는 건 먹지 말아야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 지도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와인 같은 것들 이렇게 주잖아요. 와인. 근데 뭐 와인 조금 입맛에 따셨다고 해서 그 죄는 아니겠죠. 물론 성경에는 보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와인을 한 잔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또 회심의 미소를 짓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와인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아주 상당히 신앙에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앙에 보수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보수적인 분들이 계신 그런 분들은 그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게 되면 목사는 뭐냐면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저는 지도자라는 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가 다 본이 돼서 아 정말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한대요. 부흥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계 시간마다 그렇게 보신탕 얘기하는데 아 보신탕에 개고기는 어디에 좋고 뭐 알칼리성이 있고 뭐 병원의 의사들이 뭘 이렇게 제공하고 자꾸 그렇게 이제 개고기를 했대. 그래서 이게 아주 개고기로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워낙 개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거 보거나 그리고 가서 아니야 점심에 아주 그냥 넉실나게 먹였대. 개고기를 진짜 먹였대. 그랬는데도 저녁에도 또 개고기 먹자 그러더래. 가지고 또 개고기를 진탕 먹였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게 안 좋으니까 자꾸 보신탕 얘기하는 게 안 좋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는 그 강사보고 그랬대. 오늘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랬어. 개소리를 하지 말라고. 개에 대한 개고기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는 걸 개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랬어.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해 주려고 기도하려고 나왔던 장로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니 이 신성한 거룩한 제단에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개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교인들 앞에서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거룩한 신성한 제단에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자리에서
개소리나 하지 말라 뭐 이런 소리. 목사님이 해명을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회가 문제가 돼.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잘못 들으면 크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개를 몰고 가다가 개가 앞서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개가 앞서가니까. 개가 옆에서 같이 가면 개 같은 놈이다. 개가 뒤로 가면 개보다 낫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는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실족하는 일이라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첫 번째로는 지도자가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아냐, 너희가 어떤 지도자인지 아냐 하면서 에베소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가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영혼을 돌보는 감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감독을 잘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장의 현장 감독이다 그러면은 철근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전 대책은 잘 세우고 하고 있는 이런 감독자가 감독을 잘해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으로 우리가 지도자는 뭐냐? 영혼을 잘 관리하는 감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28절 거기 이어서 뭐라고 하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자다. 지도자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보살피는 자다. 그러니까 뭘 보살피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이 왜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요 이와 같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냐?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두세 사람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냐면은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옆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야. 영광스러운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영광스럽다는 말이 몸에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표정이 없어요. 자, 이런 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에 누구죠? 양학선이가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막 해가지고 그 체조 기계 체조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멋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몸 비틀기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두 발짝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술이 워낙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양학선이가 개발한 기술이다 그래서 양원이래. 양원. 양학선이가 개발한 1호다 그래가지고 양원 그 체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뒤로 딱 쓰는 거예요. 먼저 번에 한 바퀴 더 들어서 앞으로 쓰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뒤로 탁 쓰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자기가 착지가 탁 되는 게 10%밖에 안 된대요. 몸이 떨어지거나 뭐 한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탁 섰대요. 10%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체조 선수들이 다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메달인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금메달을 따니까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 걔가 금메달 따는데 왜 내가 영광스러우냐고. 어? 너무 좋은 거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바람이 없었는지 거기는 하여튼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영광인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을 보여주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프로판가스가 옆에 있고 막 사는 게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 사람들이 아 내가 그 집이 어려워서 내가 뭐 돈을 2억을 주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SM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출세했네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줄만해 줄만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영광스러워. 더 영광스러운 건 일본을 이겨서 축구가 동메달을 딴 거야. 그 동메달을 딴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야. 그날이 주일날 새벽이었잖아요. 새벽인데 제가 예배를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 사무실에 잠깐 들어가는데 장로님이 우리 고궁기 장로님이 이렇게 된 그 만나 나고 나오러 나오다가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겼어요. 이겼어요. 너무 축구에서 우리가 이겨서 동메달 딴 것이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영광스러우는 거예요. 아주 행복해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SM에서 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준다 그러니까 도대체 SM 건설회사가 어떤 회사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클릭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 바람에요. 광주 지역에다가 SM 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가요. 다 분양이 됐대요. 그걸 보면은 아주 마케트도 잘했고 또 사람들이 아 저렇게 이제는 회사도요. 돈만 버는 회사는 물건 잘 안 사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냐면 이미지가 좋고 사회에 뭐가 환원을 하고 뭔가 자꾸 국가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회사들은 뭔가 물건을 자꾸 사주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약에 사회에 환원하는 게 없으면 앞으로 삼성 물건 안 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예수 마을표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영광이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한다. 이거는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내를 쓰고 있잖아요. 밖에 와요. 근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들어오는데 공항에 오는데 막 팬들이 와가지고 막 열광하고 막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딱 교회 오면 영광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영광스럽게 이렇게 반겨줘야 되는데 이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왜냐면 기쁨이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뭐냐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건 금메달 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내 아내가 교회 와서 집사님이 되고 또 교회 와서 뭐 사역자가 돼서 뭐 목자님이 되고 MD 사역을 하고 또 디렉터가 되고 그러면 남편들이 그 아내를 볼 때 영광스러운 아내요. 당신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스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가 예수 믿어 변화되는 걸요 천군 천사가 춤을 춘다 그랬어요.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교회 한 영혼이 오는 그 자체가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야. 주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냥 앞으로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한다든지 교회 사역한다 이건 다 영광스러운 사역이거든요. 그걸 알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흥분돼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영광을 뭐 얼어 죽을 무슨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안 그래요. 또 내 남편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당신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애들을 섬겨도 그 아이들이 다 영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이건 금메달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런 사람은 티나 주름 잡힌 거지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불러줬다는 거죠.
앞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럼요. 이건 공항에 나와서 팬들이 환영하는 거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환영해야 돼. 다음 주부터 내 보겠어.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환영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2부 예배 끝나고 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광스러운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뭐 상처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우거나 다 평등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 이렇게 보면은 보살피는 자로 지도자를 삼아줬을 뿐만 아니라 또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안팎으로 막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보살펴야 돼. 이리들에게 새를 입지 않도록 보살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지를 내가 깨달았다. 무슨 얘기냐면 배교자들이 나온다. 배교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간질해가지고 막 모함을 하고 헐뜯고 중상하고 해서 교인들의 상처를 짚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예배석 교회가 앞으로 바울이 떠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 바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종종 그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끼리 당을 짓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바르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감독자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뭐라 그럴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반듯하게 하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아무렇게나 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더 훌륭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사가 너무 사치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말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가서 사람 비방받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한다고 귀걸이도 하고 코도 뚫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야 우리 목사님 신세대 목사님이다. 뭐 머리에다 염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물도 쫙 드리고 어느 때 빨간 물을 쫙 드리고 그렇고 와가지고 그러면 젊은 세대를 멋있다 그랬지만 그거가 상처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귀걸이 이것만은 여기다 달고서 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교회에 절대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말도 삼가야 되고 행동도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것에 따라서 영혼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도 바르게 해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인도에서 한 힌두교 신자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처음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대표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힌두교에서는 자기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뭐 엎드려서 이렇게 손을 내밀게 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대표자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엎드려서 저, 뭐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렇게 두 손을 물고 빌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힌두교 신자가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봤더니, 어떤 사람은 기도는 눈을 안 감고 그냥 두리번 두리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의자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턱을 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래.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는 눈 뜨고 두리번하고 있고, 누구는 턱을 괴고 있고, 누군 진지하게 눈 감고 있고.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왼쪽 눈은 감고 오른쪽 눈은 뜨고, 그리고서 턱을 괴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눈으로 자꾸 여기저기를 두리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웃는 얘기 같지만 처음 온 분들은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모든 것에 본이 되도록, 또 배교자들에게 책망이 되지 않고 그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이단이 많이 들어와서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몬몬교 통일교도는 특별히 지금 신천지가 교회들을 어지럽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하고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100% 다 아멘하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서 어디 가면 당신의 그 아픈 문제 무슨 문제 아주 잘 풀어주는 용한 데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나를 지도해주는 누가 있었는데 가자. 그리고 그런 데 끌려가다 보면 100% 이단에 넘어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중에 가서는 교회 막 문제를 말해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교인들이 아 이런 게 싫어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게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해서 지금 CBS TV에서도 이 신천지의 정체를 밝힌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감리교회도 지금 이번에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해가지고 중앙교회에서 세미나에서 지도자들을 보내라. 이 신천지를 구별해내는 법 이걸 해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3년형 5년형까지 있어요. 그 교회 교인처럼 3년 동안 5년 동안 그 교회 적을 두고 그러면서 아주 봉사하면서 잘하고 있다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10억짜리, 어느 교회는 5억짜리, 어느 교회는 3억짜리 이렇게 값을 매겨놓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과 봉사를 5억 원어치 한다, 10억 원어치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준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싸움을 붙여놓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다 나가면 그래서 자기들 패거리들이 딱 작정해가지고 목사를 내보내고 신천지 목사를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째로 접수해버리는. 근데 우리 감리교나 이런 뭐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은 원래 재단에 교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하죠. 그런 건 못하겠는데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반듯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돼. 그리고 목사 앞에도 자꾸 이쁜 여자들이 까치까치 거기 들어오면 그것도 일단 봐야 돼. 꽃뱀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넘어뜨려서 자꾸 모함으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가까이 하면은 일단 우리 목사님을 새로운 사람이 너무 가까이 하려고 옆에 끼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일단 경계를 더하고 쌍라이트 하이라이트를 켜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목사들도 상당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조심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금하라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는 좋은 지도자는 삼가할 건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훌륭한 지도자는 뭘 하라고 하냐면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죠.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적이고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아주 눈물겹게 가르친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신앙인을 키워내기 위해서.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면
영혼을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그 이단들이 성경 공부 엄격하게 잘 지키는 교회 가지 마라. 거기는 침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님? 이단에 대해 설교 자주 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저는 아주 자주 할 거니까, 시간마다 할 거니까. 근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바울이 무엇을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억하라 했냐면 35절을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거기다 밑줄 쳐요. 바울이 내가 수고해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욕심이 없었어요. 3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인들의 모든 걸 노린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선교비를 스스로 벌어서, 선교비를 스스로 벌어서 자기가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선교비를 충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가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을 때가 기분 좋습니까? 줄 때가 좋습니까? 답은 성경에 나왔으니까 주는 거지, 답은. 근데 지금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볼 때 내가 받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줄 때가 기분이 좋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할 때 내가 받을 때가 기분 좋아? 줄 때가 기분 좋아? 줄 때. 다시 여자분들 물어볼게. 남편이 결혼기념일하고 뭔가를 사줄 때가 좋아요? 내가 남편을 줄 때가 좋아요? 남편이 나에게 줄 때가 좋아요? 쉽게 말하면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받을 때가 좋죠. 누구든지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다 받을 때가 좋아요. 거짓말하고 줄 때 이 사람들이 하나 안 줘요. 줄 때라기보다 받을 때. 그런데 문제는요, 받는 사람이 감옥 가요? 주는 사람이 감옥 가요? 받는 사람이 감옥 가요? 주는 사람이 감옥 가요? 네?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둘 다? 이 둘 다 주는, 둘 다 간다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돈을 줬죠? 그냥 준 거는 문제가 없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받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뇌물은 주고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받은 거예요. 둘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 여기 바울 보세요. 누구에게 하냐? 약한 사람을 돕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감옥 간 사람 난 못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는 거 아니?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근데 바울은 어떻게냐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나누라는 거지 남의 것 등쳐먹는 그런 나쁜 성격을 가지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어서 내 것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주는 자가 복 있어요? 받는 자가 복 있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주는 자가 행복하고 주는 자가 기뻐요. 오늘 그 주복 간증에 우리 김수향 집사님이 거기다 이렇게 간증을 썼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사실은 정부의 수급자세요. 굉장히 어렵게 사세요. 근데 몸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쭉쭉쭉쭉 모아가지고 7만 원을 우리 그 서울역에서 오고 있는 노숙자 센터 있잖아요. 그 노숙자 센터에다가 주고 온 거예요. 거기다 주고 돌아서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왜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도 도울 수 있구나. 이 마음이 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하더래요. 기뻐가지고 자기가 왔는데 수련회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몸도 치유되고 또 자기가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돈 못 받았던 돈이 이렇게 또 이 수급자로서 들어오게 되고 일이 잘 풀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니까 행복한 일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있는 사람이 주는 거는 쉬워요. 근데 없는 중에 남에게 나눈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줄 때 행복이 오더라고요. 행복이 와요. 이번에도 제가 그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조그만 교회 힘든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막 눈물을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신앙 상담을 해보니까 참 어려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이 교인이 다 순한 양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 성경처럼 1위가 있죠. 1위.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제가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겠다고 근데 첫날은 기도원에서 다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강사 대접을 하겠다고 나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애인이세요. 이 곱추세요. 이 곱추신데 이 목사님이 행복원이라는 복지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 오늘 식사는 제가 다 대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했다가 목사님, 목사님이 장애시고 내가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강사 대접으로 생각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기도원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 제가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대접하는 건 난 싫다고 기도원에서 대접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싫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목사님만 대접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온 목사님들까지 사모님들까지 다 대접을 했어요. 이분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이분들이 농담으로 들었나 봐. 그 다음날 설교하다가 낮에 자 식당 예약하라고 오늘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 식사 대접하면서 난 이제까지 강사가 대접해주는 건 처음 봤다고 강사가 어디 가도 대접은 받지만 강사가 온 이 교역자들과 사모님들 대접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기도원 보고 그랬어요. 내년에도 나 초대하라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대접을 해주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내가 받을 때보다 대접을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 주니까 내가 대접하지 받아먹은 얘기는 안 하잖아 내가. 응? 이렇게 참 이렇게 주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너가 꼭 기억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21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32절을 또 읽어보세요.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 위에 세워져도 안 되고요. 내 어떤 영적인 경험 위에 세워져도 안 되고 돈 위에 세워져도 안 돼요.
예수마을 교회는 장학일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그냥 말씀도 아니고 은혜가 되는 말씀. 예수마을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장학일 목사가 없을수록 부흥되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셔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니까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뭐 교회 빠져도 되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건 우리 부교역자들도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실력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부교역자분들이 실력 있고요. 저는 실력이 제일 떨어져요. 그냥 관록 갖고 오는 거예요. 관록. 그냥 이게 가지고 이렇게 소벽닭이 우려먹터잖아. 어? 할머니들이요. 뭐 새댁들처럼 뭐 요리 요것저것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그런 건 못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 못하지만 관록 갖고 하잖아. 우거지 같은 거, 배추 잎사귀 같은 거 다 그거 삶아가지고 다 해서 우거지탕 해서 다 먹여주잖아요. 오늘 그렇게 먹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 관록하고 새댁들 보고 할머니 껍데기 이걸 다 버려요. 그런데 관록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줄여서 인류 요리를 만들어요. 맛있게 해요. 어제 제가 주방에 봉사 저기 오늘 식사대에 본 사람 가봤더니 그냥 여러분들 맛있게 먹이겠다고 그 더운데 두부를 부치고 있더라고. 두부를 다 부쳐서 두부 줘야 된대. 그걸 부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더운데 그때 또 옆에 또 막 우거지를 막 삶고 있어. 이 더운데다 이러냐고. 이 더울 때는 그냥 오이채를 탁 쳐가지고 그냥 냉수물에다가 얼음전 띄워놓고 간장 퍼가지고 오이 냉채를 주는 게 좋지. 그걸 빨리 이걸 그냥 이렇게 펄펄 끓는데 그래도 목사님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교인들에게 그냥 이렇게 먹음직하게 해줘야지 어디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괜히 좋은 말 했다가 그냥 야단 맞고 왔어요. 그거 보면 성도들이 참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보면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가 돼야지 어느 교회 갔더니 또 그래. 예수마을 교회는 밥 주는데 어느 교회는 국수 주더라.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런 사람들 있어요. 미국에 가면요 밥 주는 교회로 유학생들이 많이 가요. 빵 주는 교회는 잘 안 가요. 왜 그 밥도 주고 김치도 잘 싸서 주면은 할렐루야고 그게 잘 가요. 걔들은 말씀 위에 세워진 애들이 아니에요. 밥 위에 세워진 애들이. 그 신앙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거기 36절 38절에 바울이 이런 말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못 본다는 건 뭐냐면 죽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순교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무슨 각오가 되어 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그건 목사는 어디 가도 욕먹어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늙어서 노욕이 생길 것 같으면 나도 일찍이 데려가라고 그래요. 욕심이 되면 안 돼. 욕심으로 가면 안 돼. 내 노욕이 돼. 가지고 있더라도 죽을 땐 다 교회에다 환원하고 또는 사회에다 환원하고 가야 돼. 목사는. 그걸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에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바울이 훌륭한 지도자면 사람들이 방송되고 그거 크게 울었죠. 무릎 꿇고 있는데 막 흐느끼 오는데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 말고 측은해서 우는 거 말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우는 우리 제 아내나 우리 처자식 말고 우리 교인들이 크게 통곡하고 울 사람이 주님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원하다고 그럴걸.
사실 바울은 훌륭한 지도자라고는 그만큼 함께 통곡하고 울 정도로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지도자가 없어요, 세상에 쓸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쓸만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에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는 삼가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삼가하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너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어야 할 자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